그 말씀들을 제가 쭉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많은 강사들이 각각 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는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씩은 제가 대강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설교들의 이 설교자의 개성과 삶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각 사람이 똑같은 제목과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다고 하더라도 그 설교는 전혀 다른 설교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원고를 작성하고 그 원고의 내용을 모든 사람이 그대로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느낌과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설교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개성과 체취, 삶과 신앙적 여정과 고백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상당히 많이 부담을 가졌지만은 그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한 것은 이미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이 주제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은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똑같은 주제라고 할지라도 제 삶의 여정과 또 삶의 체취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감동을 각각 우리가 받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만세 반석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총 구약에 77번 또 신약에 7번 해서 총 84번이 나옵니다. 이 84번은 여러 사람이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야곱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욥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바울, 베드로가 반석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도 직접 자신을 반석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그 모든 반석에 대한 성경의 언급을 종합하면 결국 세 가지 중요한 주제로 요약이 되게 됩니다. 그세 가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으로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반석을 뜻하는 두 가지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셀라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추르입니다. 이 셀라는 산악지대의 울퉁불퉁한 바위, 절벽, 몸을 숨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바위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한때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 그 같은 울퉁불퉁한 바위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확실한 피난처 대신은 하나님께 그는 적용합니다. 다른 하나는 추르입니다. 큰 산, 큰 바위, 요새, 방패와 같은 의미이고, 셀라보다 더욱 강력하고 뚜렷한 보호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신명기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이 단어 추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과 15절, 18절,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일상 작은 생활 가운데서도 피난처 되시고 또 아주 커다란 인생 전체에 흔들리지 않는 목적과 또 경고성을 주는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가 반석이나 바위산이나 절벽의 큰 암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수천 년 동안 폭풍과 폭우를 맞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성체들은 높은 암벽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성책은 정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천 년 세월을 지난 지금도 그 성벽이 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됐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그런 반석이시니 그가 행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그 도는 정직하며 신실하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그는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니라 했습니다. 또 시편 18편 2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시편 62편 2절 말씀 가운데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 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하게 변하는 것이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표변합니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치해당하고 난 다음에 가족처럼 정말 혀의 입처럼 입의 혀처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살갑게 다가오던 사람들이 언제 봤었냐는 듯이 얼굴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은 고양이 눈알처럼 수시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눈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외부 환경에 따라서 고양이 눈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사람도 이에 타산에 따라서 예민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늘 삭막하고 늘 쓸쓸합니다. 그러나 반석, 바윗돌은 비바람 폭풍과 세월의 변화에도 변함이 없이 늘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인간 자녀를 위한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세파가 어떻게 바뀌어도 영원 불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도 무너지고 또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의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믿음의 기초,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세우는 사람은 어떠한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십니다. 구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상과 인물과 이야기가 셀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마땅히 예수님을 향해 나가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펄전 목사님은 나를 성경 어느 책에 데려가든 나는 그곳에서 곧장 예수께로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이해를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반석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나 같은 신령한 인물을 맞았으니 그들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했습니다.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이해를 가질 때 구약의 한 사건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는 구약의 거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가 받은 형벌은 구원의 방법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 하찮은 작은 실수로 보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여기 이 모세의 실수는 아주 사소하고 좀 간단한 실수가 아닌가? 한 번에 이 혈기 때문에 40년에 그가 했던 그 충성을 다 하나님께서 없이 하는 것으로 할수 있는가? 이런 우리가 좀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 그 정도 혈기를 부리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처음 신앙을 하게 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혹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소한 실수를 그렇게 크게 징벌을 내리시는가? 그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반석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예수 중심의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 우리 엘렌 화이트는 부조화 선지자 417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물이 모세 같은 반석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하나님에게 맞으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시냇물이 흐른다. 반석이 한 번쯤을 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실 것이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두번 희생당하지 않으실 것이었다. 418페이지는 모세는 그의 경솔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교훈의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스도를 상징한 반석은 그분께서 한번 희생이 되셔야 한 것처럼 한번 침을 당하였다. 두 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도 반석을 침으로 참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표상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징을 흐리는 그 행위에 대한 엄한 책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35년 목회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돌아보면 참 너무 끔찍한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많은 실수들을 했습니다. 또 예전에 했던 제가 설교들을 가만히 좀 돌아보게 되면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또 제가 단편적인 생각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전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혼 설교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이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혼을 왜 하는가? 대부분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성숙하지 못해서 한 것이다. 또 신앙이 약해서이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설교입니다. 그의 가족 중에 이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혼을 통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극심한 투쟁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간단히 성숙하지 못해서라고 확증적으로 말했으니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이런 실수를 제가 설교에만 했을까요? 일상 관계에서도 수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하고서도 제가 목회에서 은퇴를 할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보다 더욱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급이 있는 장로님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범하는 가장 심각한 실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그 열심들은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 신앙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신앙적인 열심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수없이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살아가면서 혈기를 드러내는 것,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잘못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복음을 제대로 설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알맹이가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 공로가 우리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복음 안에서 사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와 중심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자신이 교회의 기초와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교단에 의해서 오해가 되는 거 있는 것을 잘 아시죠? 여기 보면 베드로와 반석이 나오는데 이 원어상 보면 이렇게 페트로스, 베드로는 페트로스입니다. 그 의미는 작은 돌, 두스러기, 남성형 단수입니다. 그에 반해서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이것은 큰 바위, 이로써 여성형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뒤에 반석이 의미상, 문법상 본격이 되지 못합니다.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의 내용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의 전통을 사도적인 권위를 이어받아서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맞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한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권위 위에 기초된 것이 아닙니다. 또 루터나 칼빈, 웨슬러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엘렌지 화이트의 본면 위에 기초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기초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소수이기는 하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보다 율법과 십계명에 대한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강조하기보다는
율법의 거룩함과 인간의 완전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열심이 있고 일생 동안 너무나 헌신한 사람들인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와 십계명을 동등한 입장에 두었습니다. 성소년을 강조할 때도 성소 전체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십계명이 가장 중심에 두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제림교회 초기 교회의 구속의 도표를 보면 십계명과 십자가를 양쪽에 동등하게 배치했습니다. 예, 우리 초기 재림운동의 선구자들이 십자가를 동등하게 취급하기는 했지만 내심으로는 십계명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후기에 만들어진 도표를 보면 현저한 변화가 보입니다. 도표의 중심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여전히 십계명을 교회의 중심에 두고 인간 행위의 완전을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유일한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행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더욱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또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체이고 독립성입니다. 사탄은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여러 이설과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하려고 커다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교회의 중심으로 세우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영감적인 찬양인 만세 반석 되신 주라는 노래가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어거스터스 앤 포플레이드가 작사한 것입니다. 그는 영국의 버닝턴 컴백의 협곡을 여행하던 중에 냉렬한 폭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협곡의 바위틈에서 피난처를 찾고 그는 폭풍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폭풍우 앞에서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가 이 찬양의 가사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여러 가지 폭풍우가 닥칩니다. 그러한 폭풍우에서 유일한 안전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무너지고 또 낙심되게 될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할 길을 찾으므로 우리의 삶에 든든한 안정된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만세 반석 되신 주 반석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으로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 구원의 기본이 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와 중심이 되신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